안녕하세요. 오셨어요, 고모? 아, 신발 보세요? 누나 마이크 채워드려. 사실 제가 막내 때 진짜 탈탈 털려가면서 스파르타으로 배웠거든요. 뭔가 저는 결심한 게 있는데 내 밑엔 잘해주겠다. 제가 물신 양면으로 옆에서 1부터 10까지 딱딱 가르쳐 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. 이거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. 옷부터 봐요. 아, 저희가 받는 거예요? 그렇죠. 좀 벗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찾게요. 아니, 제가 찾게요. 처음에 와서 인턴이라고 하면서 뭐 마이크도 채워주시려고 하더라고요. 역시 인턴이라 그런지 마이크 잘 못 채우는 거. 제가 직접 했어요, 그래서. 왜요, 왜? 태미, 너 거기 앉아있을 거야? 뭐 앉아있으면 안 돼요? 어? 그럼 구경해. 현중이 좀 잘 알려주고. 무슨 인턴이에요? 여기 19위예요? 아니면 뭐 스포티비 어디예요? 계속 나올 건 아니죠? 괜찮아요? 바보된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진짜 이게 잘 나온다. 수혁씨, 다시 한번 슬랙 한번 쳐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사실 학교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요. 뭐 자리 하나 생겼다 그래가지고 왔어요. 국장님이 저희 아빠 친구분이시거든요. 근데 고모면 진짜 몇 살이에요? 저 아홉이에요. 서른아홉이요? 본인은 안 늙을 줄 아나? 내가 30대 초반까진 들어봤어도 30대 후반이란 얘기는 굉장히 화가 나. 근데 TV 괜찮게 나오던데? 아,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까 저한테는 늙어 보인다고 막. 그거 왜 말해요, 지금? 눈치가 없다, 되게. 잘하시겠다, 피트팜. 저 진짜 못하는데? 뭐 못하면 이런 거 방송 못 나가잖아요. 그래갖고 욕 먹고 있지. 괜찮아요, 언니. 욕 먹는 게 더 오래 산대.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맘대로 하고 어린 게 깡패죠. 아 맞다, 언니 이거 안시피님이 두라고 하시던데. 안시피님? 근데 이거 주시면서 좀 표정이 안 좋던데. 이게 왜 여기? 요즘 나라에서도. 안시피님한테 직접 전달받은 거예요? 네, 안시피님이 갖다 두라고 하시던데. 아, 스포티비 직원인 건가?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좀 부족하다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악플도 달리고 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요. 도와드리려고 왔어요. 근데 이거 언니 출연료는 아니죠? 이거 문성으로. 아, 무슨 소리야. 나 이런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거 좀 비는데? 아, 이거 저 오면서 내가 한 잔 사먹었거든요. 남의 돈인. 아이, 뭐 어때, 언니. 그럴 수도 있지요. 아, 그럼 5천 원 드릴게요. 잠시만요. 그러면 5천 원 드릴 테니까. 5만 원이잖아요. 4만 5천 원 거슬러 주시면 되잖아요. 저 한 거 안 갖고 다니는데? 아, 그래서 문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? 현금 잘 안 쓰셔가지고? 환불해 와. 이거 어떻게 환불해요? 아, 그냥 동생한테 한 번 사줬다고 생각해요. 뭐야? 안시피님이 좀 사람 성의를 무시하시네. 아, 그럼 설마 이거 언니가 드린 거예요? 비즈니스로 주고받을 일이 있었거든. 근데 무슨 문상 3만 원을 줘요? 피파계에서 문상 짱이야. 문상 그래서 3만 원 드린 거예요? 진짜 웃겨. 되게 알뜰살뜰 하신가 봐요. 역시 24살답구나. 저는 언니처럼 이렇게 약간 성숙한 게 너무 부러워요. 나이 들면 저절로 성숙해져. 저절로 고모 같은 그런 별명이 생기고 저절로 이모가 되고 그러는 거야. 언니 진짜 좋겠다. 그러네. 별명도 있어가지고. 사실 근데 나 피파고모 아니고 피파 여신이거든, 좀 별명이. 부럽지. 뭐 여신도 있고 고모도 있고 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별명이 있고 그런 거야. 좋겠다. 좀 가까이 하기 좀 힘든 타입인 것 같아. 고모 게임하셔야죠, 이제. 내가 연습을 요새 못했어. 연습하라니까요, 고모. 바쁘다고 또 핑계댈까요, 고모. 정말 거짓말 안 했는 게 정말 바빴어. 나 밥도 못 먹고 다녔어. 밥은 많이 드신 것 같은데, 고모. 미쳤냐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러고 나와도 돼요, 방송에? 아니, 뭐 우린 친하니까. 그 시청자랑은 안 친하잖아요. 나는 친하고 싶은데 이제 가끔 너무 부담스러운 거겠지. 어디 있는 거니, 고모? 저 왜 나 놀리는 거야? 거듭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요? 아,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달리는 키가 뭐였죠, 고모? 2. 오케이. 아, 나 안 되고. 나이스. 패스. 고모, 달리자, 고모. 올려, 에이크로스. 헤딩. 고모. 고모. 그렇지. 얘가 애지간히 못하는 것 같아. 님 부담 얼마나 하는 거야?
알 바야 뭐야? 이거 어떻게 해? 부모 친절하게 구간... 답변해줘야 피파 공무원인데 명생이. 아, 내가 지금 그거 할 정신이 없다고. 내가 지금 공 뺏는 거. 어허. 와 잘한다 공무원인데. 어. 안 돼 공무원. 야 얘 못한 거 나도 엔간이 못하는데 얘 진짜 징하게 못한다. 얘. 근데 진짜 못하는 것 같긴 하네요 언니. 나? 이거 어려워. 너 잘하니? 축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. 키도 몇 개 없고. 알아서 선수들이 막 공 뺐던데? 아잉. 아잉? 야. 그렇지. 아잉, 아잉. 아 진짜. 아. 아니 공모. 야 얘 바본가 봐. 나도 바본데 얘 바본가 봐. A를 누른다는 게 내가. 공모 상대가 욕하는데요? 공모? 화가 많이 납니다. 아, 어, 공모. 안 돼, 안 돼, 공모. 어떡해, 뺏겼어. 공모! 띠! 공모! 언니, 이거 하면은 진짜 1년씩 늙을 것 같은데요? 나 지금 그래서 한 5년 늙었어. 그렇게 보여요. 아니, 왜 이렇게 내 키를 안 먹어? 잘못 키가 안 먹다니, 공모는. 키를 모르는데 어떡해요. 아니, 내 키 모르는 게 아니고, 달려라! 이 멍청아! 근데, 어. 너 아니, 공모! 키가 몇 개 안 되는데 쉬운 걸 어렵게 하시는 선생님. 나가시네. 내가 이 나이에 안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. 진짜 노답이에요. 경기력이 영 시원치 않은데 이거. 왜 그렇게 어려워요? 어 장난 아니야. 너 해볼래?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러면? 해봐. 너 치면 안 돼. 아, 지금 이거 골대로 가고 있잖아. 아니 근데 이게 뭔데요 키가? 일단 이게 뭐냐고요? 이거 알려줘야죠. 너무 잘하는데? 알려줘야죠. S가 패스예요. S가 패스. 그렇지. 잘한다. 재능 있어. 이 사람 뭐야? 바르셀로나야. 티키타카. 이게 어려워요? 나이스 패스. 뭐야 모른다며. 이렇게 하는 거 나이스 패스. 그렇지. 뭐지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아 아쉽네. 어머. 이렇게 바르셀로나 좀 티키타카 몰리세요, 고모? 아니, 근데 처음 해보는 거라고 했잖아. 너 지금 나한테 구라쳤니? 언니, 그런 상스러운 말을? 구라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 거짓말 한 거니? 사람 이름이야, 김구라. 아이, 고모. 진짜 노잼. S가 패스라고 해서 몇 번 눌렀고 그 D 누르라 그래가지고 눌렀는데 그게 마침 S 옆에 있더라고요.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. 패스도 좋고 티키타카가 되더라고요, 보니까. 고모는 일단 패스를 누르고 뇌정지. 앞으로 인턴 분이랑만 하고 싶어요. 표정 많이 안 좋으신데 저 괜찮은가요? 원래 게임 좋아해? 저 게임 그 애니팡밖에 안 하는데 축구를 좀 좋아해요. 그래? 축구 선수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? 베컴. 어? 베컴 누구야? 베컴 머리 하셨더라고요. 안 돼. 그런 얘기 꺼내지 마. 지금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. 베컴을 닮았으니까 베컴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나쁘지 않지.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? 이거 저 처음 하는 건데요? 그러니까 처음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? 이게 언니 이거 못하면 이게 바보 아니에요?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. 뭐야? 잘한다. 이 사람 뭐지? 근데 재밌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, 고모님. 선중이 왜 온 거예요? 뭐 옆에 저 인턴분을 열심히 칭찬하고 지켜보기만 하는데 오늘 역할이 뭐죠? 아 이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? 4년, 4년째인데? 갑자기 자괴감을 드는 내가, 내가 아, 근데 재밌다 이거 이거, 야, 이거 알라바 내가 뽑았다? 알라바가 뭔데? 알라바 8천만 EP 전문가보다 내가 잘 뽑았잖아. 구박도 하세요? 아니 너가 피파 올라인스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선수를 뽑는 게 있어. 근데 처음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잘한다.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? 아나운서나 해볼까 봐요. 예쁘게 생기면 걔네서 다 하는 거죠. 진심으로 화가 날 뻔했어.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는데 너 나 누군지 알고 있는 거야? 피파고무! 피파고무! 피파고무가 직업이구나! 답이 아깝네. 어쩔 수 없지. 아까 주셨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. 저 친구 조금 싸가지가. 여자가 저렇게 잘하는 거는 진짜 처음 봤죠? 선수 준비해야 돼요, 저분. MSG 하나도 안 청구 안 하고. 아니, 둘이 1대1 한다면 누가 이길지? 인턴분이 5대0으로 그냥 네, 이길 것 같습니다. 아니, 어머!
페페페페 뭐야 이거 호모. 아 제가 혼자 할 때 스니킹 절대 안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나가면 욕 안 먹어요? 내 SNS까지 와서 욕하고 가. 진짜? 아니 좀 내가 순위 중계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. 저 보이잖아 2등 해돌. 해설 승승엽이 누구예요? 그 중계진 저희 피파 챔피언십 중계진. 해설보다 못하시는 거예요? 저기요. 네? 남자의 강렬함 괜찮지 않아? 그럼 언니 만나서 나 연아 안 좋아하잖아. 그렇군.